네, 조선시대의 충신이었던 사육신 류성원 선생과 정관공 류옥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문광민 기자입니다. 정관공 류옥 선생 서거 500주기를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19일 전남 도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식 담양 군수와 문하류 씨 종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사육신 류성원의 생애와 절이 정신에 대해 발표에 나선 이은식 사육신 현창회 부이사장은 조선시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중 한 명인 류성원 선생의 일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육신 중에 가장 먼저 문을 여신 분이 류성원 선생님이십니다. 류성원 선생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단종을 위하여 사지른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 연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 1444년 세종 26년 식년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집현전 저장랑으로 당시의 의학총서인 의방유추의 편찬에 참여하신 큰 공로도 있으십니다. 이어 석헌 류옥의 정치 경제 사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광주대 류한호 교수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던 류옥 선생의 사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석헌 선생의 정치 경제 사상의 핵심은 5조 구패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조 구패소는 뭐냐면은 저 함경도 지역에 그때 이 변방의 국방이 굉장히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무력한 국방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국방 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오종일 전주대 명예 교수는 류옥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석헌 선생의 정신이 그 시대의 정신이 아니고 현대적 정신으로서 발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선양해 주시고.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손들과 지역민들은 그들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